아, 자, 이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가볼까요? Rachel. Hey, 은매야. Are you happy? Are you happy? Where do you happy가 아니죠?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인지는 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어요? 그렇죠. You are happy였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you are를 뭐로 만드니까 하니까 이렇게 문자로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난 행복하지 않고 화가 났어. happy. 그렇죠. No, I'm not happy. 계속해서. I'm 그렇죠. I am angry.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angry. I'm 그렇죠. I am happy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I am not happy가 되는 거죠. 오케이. 서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밥안 먹었어? 졸려요?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 거야 또? 힘내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너왜 화가 났냐? 그만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보네. Why are you angry? 그렇죠. You are angry를 Are you angry? 하니까 묻는 말 됐고 여섯 가지 질문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걔부터 시작하는 거죠. Why are you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그렇죠. Where is she? 그러면 she is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 그녀가, she가, 그렇지, 그녀가 있다였지.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있다야, 그녀가 있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뭐로 바꾸면, she is를 뭐로 바꾸면, 아니, where는 필요 없고, is she is를 뭐로 바꾸면, is she? 오케이. 자, 선생님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거야. She is의 뜻이 뭐였는데? 있다였는데, 얘를 뭐로 바꾸고 싶다? 하고 싶으면, she is를 뭐로 바꾸면 된다? 하면 되고,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is she 앞에 where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is she where가 아니고, where is she? 네,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학교에 있대요. She is at school. 그럼 at school의 뜻은 뭐예요? 학교에 있다야? 그러면 여기에 is는 무슨 뜻이야? 이다, 있다 중에 있다죠? 그러면 에스쿨이 학교에 있다예요? 학교에요? 학교에, 그럼 학교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쿨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냐? Where? 그 다음에 she is를 묻는 말 바꾼 게 뭐예요? 그렇죠. Where is she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있니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있다라고 말하고 where에 대한 대답 에스쿠 됐습니까? 계속해서 너나 좋아해? Do you like me? Where are you like가 아니고 where do you like야? 그렇죠. 하다시죠. 좋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고 이 안에 do가 들어있다가 you like는 넌 좋아하다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do you like 만들었죠. 오케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그렇죠. Yes, I like you. Do you like me? 라고 물었으니까 요거 대신에 Yes, I do 라고 해도 되죠. Do you like me? Yes, I do. Like 유의 뜻이 너를
좋아한다라는 무슨 시동어리야? 하다시 동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like you 대신에 do를 쓸 수도 있는 거야. Do you like me? Yes, I do. 또는 yes, I like you. Okay. 자, 그랬더니 너는 도대체 나를 왜 좋아하는데? Why do you like me? 그렇죠. Why? 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묻는 말 you like 말고 do you like?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like 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다음 대화. 너 그 책을 읽니? 그렇죠. I you read가 아닌 이유는 전부 누구 때문이야? read가 읽다라는 하다시니까 너는 읽는다. You read. 너는 읽니? Do you read? 됐죠. 자, 책을 읽냐고 물어봤더니 안 읽는데요. No, I don't read the book. 그렇지. 나는 읽는다는 뭐야? I read. 나는 읽지 않는다? I don't read. 그렇죠. read가 더 하다시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 not을 집어넣을 때 이번에는 I am not read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던 do랑 not이 합쳐져서 I don't read. I am not read가 아니고 I don't read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책 읽는 줄 알았더니 안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궁금한 거 봐. 아, 그만 좀 물어보지. What do you read? 그쵸. What are you read가 아니고 What do you read죠. 그쵸. What do you read? 그랬더니 신문을 읽는다. I read a newspaper. 그쵸.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을 묻지 않는 말에서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을 붙여온다 했죠. I가 read한다. The newspaper. 오케이. 계속해서 너 어디에 있어? Where are you? 그렇죠. You are는 뭔 뜻이야? 있다. 그렇죠. 누가 있다? 네가 있다죠. You가 are한다. 네가 있다. 네가 있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있니? 하려니까 Are you? 됐죠. Where are you? 어디에 네가 있니? 그랬더니 하필이면 여기에 있네요. I'm in the bathroom. 그렇죠. I am in the bathroom. 그럼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고? 화장실에 있다. 그러면 am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I는 무슨 뜻이에요? 나. 그럼 M은 무슨 뜻이에요? 나. I가 나는인데요? 나는 내가란 뜻인데요? 오케이, M은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죠. 비동사에 두 가지 뜻이 뭐가 있고? 이다랑 있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 있다죠.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화장실에 있다가 아니고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in the bathroom만 묻고 있어요.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에요? 아, 다시. 그러면 M은 무슨 뜻이에요? 있다.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소연이 말대로 하면 나는 있다, 화장실에 있다, 이런 게 된다는 얘기인데?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에요? 화장실에. 화장실에란 뜻이죠. 화장실에 있다가 아니고 얘는 비동사가 나가 내가 있다야 I am. 그 다음에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고? 화장실. 화장실에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in the bathroom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게 where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얘가 I am, 내가 있다를 너는 있니 해야 되니까 are you가 됐단 말이야.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너는 있니? 그랬으니까 나는 있다. I am.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봐. Why 그렇죠. Wh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why부터 시작하죠. Why. 그 다음에 네가 있다. 네가 있다. You are. 네가 있니? Why are you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are you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 언제 점심 먹어요? When? We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는 뭐야? eat lunch. 오케이. 우리가 먹는다. We eat. 우리가 먹니는? 우리가 먹니? 오케이, 다시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먹는다. We 우리가 먹나요? eat. 다시 우리가 먹는다. We eat. 우리가 먹는다. We 우리가 먹나요? eat. 너는 읽는다. You read. 너는 읽니? Okay, read가 무슨 뜻이야? 그럼 무슨 시야? 안에 뭐 들어있어? Okay, 다시 너는 읽는다. You read. 너는 읽니? Do you read? 다시 그러면 우리는 먹는다. We eat. 우리가 먹나요? 오케이, 선생님,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알겠어요? It이 무슨 뜻이고, 먹다란 하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문장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점심 언제 먹나요? When do we eat lunch?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1시에 먹는다. We eat lunch at one. 그래서 at one은 무슨 뜻이고? 1시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본 거야? When do we eat? We eat을 묻는 말 만들었죠. Do we eat? 그 다음에 lunch. 그렇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e 자, 이거 점심이란 말이지. 그렇죠. 무슨 시야? 오케이. 우리가 먹는다. 무엇을? 점심을 언제? 1시에. 이거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영어로는 뭐예요?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니 책상이다. 무엇을 먹는다? 점심을 먹는다. 무엇이니 연필이네. 무엇이 필요하니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니 돈이 필요해요. 시간, 돈, 책상, 연필, 점심 식사 다 무슨 시야? 이름 시죠. 선생님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시라고 했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번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그렇지. What
자, 똑같아. 묻는 말 만듭니다.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서현이가 방금 얘기한 건. 그래서 what? 그다음 뭐? Do we eat at one? 런치는 아까 물어보려고 없어졌는데 런치 또 얘기하면 어떡해?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고 한시에 무엇을 먹나요?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한시에 무엇을 먹나요? 했더니 런치란 대답을 하잖아. What do we eat at one? 한시에 무엇을 먹나요? We eat lunch at one.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n do we eat lunch가 된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do we eat at one이 된 거고요. 오케이, 뭘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서영.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너 피곤하니? 그렇죠. 내가 서현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Are you tired? 왜 do you tired가 아니고 왜 are you tired예요? 그렇죠. 어떤 tired의 뜻이 뭐예요? 어떤? 그렇죠. 지금 서현이 상태죠. 그렇죠. 매우 피곤하죠. 너는 피곤하다는 뭐예요? 너는 피곤하다는 뭘까요? 뭐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You are tired죠. 근데 그걸 묻는 말 하니까 you are를 are you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서현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서현이랑 반대인가 봐. 오케이. 난 피곤하지 않은데. No, I am not tired. 서현이면 뭐라고 대답해요? 서현이 지금 상태면 Are you tired? Yes, I am tired. 너야, 왜? 힘들었어? 오케이. 자, 선생님, 뭘, 이번에는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섞여 있는 걸저 질문하고 답하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목요일 날 2시까지 저 시간이 바로 내일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 안녕. 야, 선생님도 꾸벅꾸벅. 선생님도 인사.